안녕하세요, 유림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이고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날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제가 급하게 토익 스피킹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짧고 굵게 토익 스피킹 독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토익 스피킹 시험 접수는 완료한 상태고요. 그럼 제가 토익 스피킹 접수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실까요? 지금은 10월 29일 밤 10시 25분이고요. 저는 토익 스피킹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일요일날 일주일 뒤에 있는 시험을 예약을 하려고 요 CBT라고 붙어있는 데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급박하게 접수를 하는 거라서 그런지 거긴 거의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남아있는 곳 중에서 집 근처에 가까운 데로 해서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 접수 완료. 아침 10시 반 시험이네요. 그러면 일주일 독학 가보자고! 앞서 보셨듯이 저는 이번 주 일요일날 토익 스피킹을 처음으로 보러 갑니다. 이 교재로 독학을 하려고 해요. 어제 서점 봐가지고 급하게 가장 얇아 보이는 책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챙겨서 공부하러 나가보려고요. 그럼 이번 일주일 토익 독학 브이로그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은 9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요. 아까 도서관에서 토익 스피킹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무료 강의가 있길래 그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공부하다가 집에 약간 8시쯤 와서 밥 먹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공부했던 파트 1 지문 읽기 부분이랑 파트 2 사진 묘사 부분, 여기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Welcome to the Kirkland Art Museum. We will begin the tour in the East Wing. Here, you will see artworks by classical, 19th century, and contemporary artists. 지금 스피킹 관련해서 표현들 정리하고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 파트 2 마지막 파이널 생방송이 있어요. 이건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보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화를 다 보고 왔고요. 남아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월 15일로 넘어가고 있는 자정이에요. 저는 몇 시간 후면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자기 전에 액추얼 테스트를 한번 풀고 자려고 합니다. 좀 실전에서 덜 당황하기 위해서 미리 좀 연습을 해보려고요. Actual test one. In this part, you will be asked to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Begin reading aloud now. And now your weather update. It looks like our long cold winter is finally over. The 5-day forecast shows much warmer temperatures. However, it's not all sunny weather. On Thursday night, there is a strong chance of rain. Expect a major storm with strong winds, lightning, and even hail.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on the street. There are two people in this picture. On the left side of this picture, they are holding each other's hands. To be specific, it is, first of all, the workplace is by. Is by a workplace. 아, 진짜 최악인데? 답변을, 와, 진짜 하나도 못하네. 답이 없네. 이제 액추얼 테스트 다 봤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가방만 챙기려고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규정 신분증만 들고 가면 돼요. 필기구나 이런 거를 일체 자기 걸 쓸 수 없고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필기구랑 종이를 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시험도 한 30분 내외로 끝나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그냥 작은 거 들고 가려고요. 신분증 넣은 지갑 넣고 문제집에 같이 있었던 이 작은 부록 같은 걸 챙겨가서 시험 보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한번 벼락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핸드폰만 들고 가면은 끝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저는 방금 시험을 다 보고 나왔고요. 집에 가려고 합니다. 가면서 시험 관련해서 조금 후기를 풀자면 일단은 어제 액추얼 테스트 연습했던 것만큼 말을 못하고 많이 건너뛰는 시간은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답변은 다 했는데 적합한 답변인지는 솔직히 잘 자신은 없네요. 시험은 굉장히 빨리 한 20분 만에 끝났고 주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일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내 말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서 그거는 많이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성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은 12시 1분이에요. 아마 토익 스피킹 성적이 발표가 됐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고 성적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토익 봤을 때는 발표 날에 오전에 카톡이 왔거든요. 오늘 12시에 시험 발표 난다고. 근데 스피킹은 따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저만 못 받은 건지. 어쨌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적 확인 들어가면은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셋. 어. 어드밴스드 로우 성적이 나왔고요. 160점이네요. 찾아보니까 성적표 중에서 이제 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등급이라고 하네요. 일주일 공부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시험을 더 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토익 스피킹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예쁜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